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자주 뵙긴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몇 킬로 빠졌어요? 5kg 정도 5킬로 정도? 빠졌어요. 네. 근데 지금 썬라이더 이렇게 제품을 드신 지는 오래되셨지만, 네. 산트림 플러스를 진짜 많이 드신다고 그동안에 산트림 하는데. 플러스를 몰랐었는데, 아, 네. 진짜요? 오. 이제 산트림 플러스를 알았어요. 오, 이걸 하루 몇개 드세요? 이 진가를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러 새벽에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포춘차를, 포춘차랑, 오리지널을 한포 타서 이 병으로 하나를 다 먹고, 세 알을 네. 먹고, 이 물을 차에서 다 먹고 가요. 아침에 몇 시에 드세요? 4시 반. 4시 반에, 네. 그러면 산트림 플러스 몇 개? 세 알. 포춘차 하나. 하나. 그리고 또 언제 드세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지나서 단백질을 또 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조금 해요, 밥을 네, 또. 밥을. 한 8시 20분 정도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까지 움직이다가, 점심에 한 12시 전에 선트리플러스 세 알에다가 세알도 또 포춘에다가 포춘 한 봉에다가 이걸 또한 통을 다 먹어요. 500ml. 네. 오, 다 그리고 먹고. 또 언제 드세요? 다 먹고, 또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한 오후 2시쯤 돼서, 단백질을 한번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선플러스, 선트리플러스 단백질 먹고 나서 한 5시쯤 선트리플러스 세 알을 또 먹고, 또 포춘차나 하나를 먹고, 그 그리고 다음에, 또 주무실 때도 저녁에 밥 먹었을 때, 밥을 안 드실 때는 아니고 식사를 좀 했는데 배가 부르다 그러면 선트리플러스 세 알에다가 이물한 통을 또또한포 타서 먹어요? 다 먹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몰라보게 변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몰라보더라고. 몰라보죠? 아니, 근데 너무 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빠졌냐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윗배도 나오고, 아랫배도 나오고. 세면대에 세수할 때 배가 척척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58kg까지 근데 갔어요. 지금 몇 킬로예요? 지금 52kg요. 세상에. 아니,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고객님을. 아니, 근데 세상에, 제가 봐도 정말 예뻐졌어요. 그게 썬라이더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한 가지만 뽑은다면? 썬라이더에서 뭐를?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만 아, 뽑은다면? 썬라이더에서 일단은 포춘차하고 선트리플러스. 썬드리플러스. 이게 네. 아주 기본. 혈관을 깨끗이 해주고, 체지방을 빠지고, 또 뭐, 일을 이렇게 시켜 올려주니까,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제대로 하셨네. 그리고 사장님, 지금 고객님이 살을 뺐잖아요. 근데 살이 처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처지게 잘. 저는 운동도 못해요. 일만 하지. 근데 처지질 않더라고요. 처지질 네, 않아요? 처지질 않고,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세 알을 먹고 자면, 그냥 머리만 땅에 닿으면 잠이 바로 오고, 아침에 4시 알람만 울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제가 정말. 썬트리플러스를 알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매니아가 진짜 매니아가 됐어요. 되셨네.